네. 네. 배럴맨에 이어서 이번 앨범 수록곡 파도타기까지 들려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파도타기 진짜 이 노래가 이 노래를 트랙을 만들 때 저희 우리 같이 작업하는 형이 진짜 속초에 가가지고 진짜 파도 소리를 만들어서 넣을 뻔했는데 그게 너무 샤워할 때 그 물 맞는 소리가 나가지고 예, 뺐어요. 뺐고 이제 원래 했던 버전으로 넣었고 네, 조금 슬프면서 약간 시원한 느낌이죠. 시원하게 슬픈 느낌의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원하게 슬픈 노래. 네, 시원하게 슬프고 배럴맨 같은 경우는 좀 비 오는데 뭔가 집안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비 오는 걸 바라보면서 아 나는 시원해 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여름에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앨범입니다. 네. 네, 여름이랑 어떻게든 묶어보려고 네,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뭐 질문인 타이밍이 있다고 하는데요. Q&A 저한테 어우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 저한테 궁금한 거를 미리 질문들을 적어주셨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여기 되게 많네요. 이번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 공들여 만든 곡 그 이유는 뭔가요? 하고 이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번 앨범에서 물론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면은 사실 글쎄요. 뭐 하나씩 몇 개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미스터 놀랍 같은 경우는 가장 저를 이제 잘 표현할 수 있는 뭐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지? 솔로 콘서트 꼭 반드시 결단코 해줘요 하셨는데 사실 이 스케줄 조율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글쎄요. 일단 조율을 하고 있고 언젠가 꼭 할 거예요. 그거는 약속할게요. 꼭 할 겁니다. 한국에서 해야죠. 한국에서. 할 거니까 할 거라는 걸 확실히 알아주세요. 예. 자, 처음에 뭘 해볼 거냐면요. 아, 여러분들이 다 좋아해 주실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안 해? 바로 안 해요?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저희 2PM의 노래죠.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나 예, 아끼고 좋아하는 노래고 네 가장 2PM의 발라드에서 아주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곡입니다. 네 문득 들려드릴게요. 아니야.
생각이 떠올랐어. 문득 so down, everybody, when you so down, everybody knows.
난 몰랐어 그땐 나 혼자인 게 익숙했는지 몰라 몰라 아니면 난 너무 어렸었나 봐 근데 말야 어떻게 나 이제 와서 느껴지는 나의 무책임함 속에 널 아프게 했고 그런 날 넌 지키려 했어 Baby I miss you I miss you girl 돌아보면 바보 같지만 난 다시 그 자리 I think about you Do you think about me 내 머릿속에 너를 그릴 때마다 Still think about you Still think about me 난 괜찮아질 거라고 너는 정말 괜찮을 수 있냐고 이기적이었던 나 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지 정말로 미안하다고 이제와 용서는 이미 늦었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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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같이 다시 또 I think about you Think about me 내 머릿속에서 널 네가 또 그려질 때마다 Still think about you Used to think about me 그때 그 시간 그 자리로 지금 너에게로 가고 있어 I spend my days and nights I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You ain't know, you ain't know. She ain't even know, baby. Still think about you. Every time I think of you, you ain't know, you ain't know. She ain't even know it, baby. I think about you. About you, I'm still thinking about you.